앉아있어. 축하드립니다. 흙은 오늘도 생명을 품는다. 제가 지은 책의 제목입니다. 이 제목은 제가 45년간 농협인으로 일하면서 한 번도 가슴에서 지우지 않았던 문구입니다. 왜냐하면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인연의 끈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토양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저마다 세상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. 이 여정에 소중한 인연의 끈으로 서로를 묶어 함께 나란히 걸어가는 길은 늘 아름답습니다. 그 아름다운 길, 모두가 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길,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보폭을 맞추어 가는 길은 제가 꿈꾸는 세상이자 제 책의 주제이기도 합니다.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,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. 처음 농협에 몸담았던 20대 초반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오직 한 길로 밤평생을 농협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.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우리 조합원 및 임직원들과 동거동락하며 보람과 긍지 속에서 꿈과 희망을 일구어 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새로운 역사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. 저는 이 길을 한 점 부끄럼 없이 정의롭고 당당하게 걸어갈 것입니다.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시련을 성장의 뒷받침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조합원님과 사랑하는 임직원들 그리고 수많은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농협 운동가로 한 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해준 여러분들의 연애는 두고두고 잊지 않겠습니다.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빈님들과 우리 조합장님들 그리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희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시련의 상처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 많은 사람들을 존경하지는 않지만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우리 항승부 조합장님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분이에요. 술을 입에도 못 대는 분인데 술자석에 가면 술 먹는 사람 다 먹고 다 기다리고 다 술 체크하고 나면 뒤치다 거리까지 다 하는 분이에요.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그러거든요. 우리 항승부 조합장님은 조그만한 인연도 그렇게 소홀히 넘기는 적이 없더라고요.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분이에요.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도 어릴 때 참 힘들게 자랐는데 저보다도 훨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릴 때 다 겪어가면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크게 될 사람을 고통과 용광로 속에 넣어서 단련을 시킨다 하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단련을 받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공이라든지 인생을 보는 눈이라든지 다 남다른 것 같아요. 정말 제가 많이 배우고 존경하는 분입니다. 항승부 조합장님께서는 이 농협이 성장해오는 시기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해를 하고 비전을 갖고 큰 걸음을 하는 그런 추진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이 출판 기념회가 그분이 살아온 어떤 인간적인 역정과 인화력과 성실함에서 농협의 새로운 발전, 세계로 뻗어나가는 농협,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와 영역으로 가는 농협, 또 좀 더 촘촘하게 직능별로 더 소프트한 봉사를 하는 농협을 만들기 위한 그런 출발의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그분의 살아온 내력도 듣고 또 지역민이랑 공감도 하고 또 그분이 갖고 있는 포부에 관해서 또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.